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요 제 단골 맛집 먹방을 할 건데요 이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중학교 친구랑 이제 먹을 거예요 여기는 내 외관이 많이 바뀌었다 고급스러워졌어 2층으로 가서 어제 전화를 미리 하고 왔거든요 이모가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이 아니셨어 이모 그만두셨대 아, 나 이모 보러 왔는데 추억의 메뉴를 먹어야 되는데 없어졌어 야, 메뉴가 왜 이렇게 세트가 있고요 야 오늘 오랜만에 크림으로 쭉 가는 크림으로 쭉 가자 저희 A세트인데 네. 삐꼴로꼴로 추가해주시고요 빼빼볼로랑 풍기그레마 두 개 다 크림이에요? 네네 근데 진짜 딱 10년 됐어 학생들이 뭔 돈이 있어서 거길 맨날 갔지? 이모가 막 맨날 파스타 곱빼기로 주고 닭다리살 1층 나올 거 2층 주고 그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한 2년? 2년 전인가? 그만둔 지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아 그거 우리 왔다 가고 얼마 뒤에 그만둔 다른 거 같아요 다른 거 뭐 하세요? 육각이야 육각 어? 아 진짜요? 그래 이모 한번 전화해볼까? 어 그래 전화해보자 그 제가 번호를 받긴 받았는데 이 번호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바쁘신가 봐 바쁜가 보다 어. 제가 책? 어? 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이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늦었지만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모 지금 이모부로 팀 왔는데 어 나 그만뒀지만 벌써 2년 됐어 거기 와가지고 이제 밥 먹기 시작했어? 아 이제 메뉴 주문 들어와서 이제 빵 나왔어요 야 니네 그러면 이모 뭐 작업실에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 놀러와 그러면 보러 가야겠네 어, 오늘 가도 돼요 이모? 아니 오늘은 내가 벌써 이제 퇴근했어 아무튼 니네 다 잘했으니까 정말 너무 보고 싶어요 저희가 날 잡고 한번 갈게요 이모 어 꼭 알았지? 아무튼 안 잊고 전화줘서 고마워 이모 좋은 밤 되세요 맛있게 먹고 가 네 진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10년 전으로 돌아갔어 첫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프가 안 나오네? 다 이제 리뉴얼하면서 빠졌나 보다 파스타 소스에 빵 찍어 먹는 것도 맛있지 저희가 진짜 느끼한 거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먹어요 여러분 여기 수제 피클이 있는데 고추가 청양고추인데 맛있어요 어느 날 이모가 피클 통을 들고 와가지고 고추만 이렇게 일단 리조또 맛 그대로 추억의 맛이야 저희 2차는 어디 가요? 2차는 뭐 먹고 싶은지 이걸 왜 X 같지? 전혀 안 차요 바꿨어요 원래 그 네모난 그 종이 그치 네모난 그거 그 판때기에다가 너무 젖어있어 여러분 맨날 고충 써? 그거 째고 맨날은 아니지 거짓 맨날이에요 나는 좀 성실한 학생이었고 그럼 저 누구랑 놀았죠? 담장 넘다가 바지 찢어졌던 것 같은데 담장을 넘어요? 문을 낙하고 담장을 넘어갑니까 왜 그 본인이 더 잘 나중에는 그냥 당당히 조퇴증하고 갔잖아 그 조퇴증을 돌려막기 했었어요 근데 신도가 돌려막는 거 알려주긴 했어요 네 추억이죠 그냥 음료수인데 맛있는? 배불러 신도가 먹방 찍자고 불렀거든요? 배불러는 그 단어가 되게 아니 서운하네 아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시켜놓을 줄 알았어? 그렇죠 기대를 했네 애가 야 너 내 샌드위치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아직 안 먹어봤어 저 오늘 먹어보려고 왜 진작에 먹어봐야지 출시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먹어볼 생각을 안 했어? 오늘 먹으려고 어이가 없네 올해가 우리 이제 서열 1위 아니면 2위야 천둥하스 5위? 모래 포함해서? 어 모래 포함해서 아니다 엄마가 5위인가? 엄마가 1위여야지 아니 모래가 엄마 엄청 싫어해 엄마 오면 엄마 간식 뺏어 먹을까 막 꿀꺽 삼켜 어저께는
껌을 꿀꺽 삼킨 거야. 아쉽지도 않고. 아빠가 모리한테 가서 너 간식 먹을 때 아줌마 이제 못 오게 할 테니까 맘 편히 먹어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저는 먹방을 끝냈습니다. 이모랑 수다도 떨려고 했는데 약간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아무튼 나쁘지 않았어요. 난 그래도 옛날이 좋아. 나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안녕.